흘리셨나? 좀 흘렸구나. 아니 흘린 게 아니라 멈췄어. 멈춘 게 무슨 말이야? 중단했어. 검사를 중단. 야 웃지. 야, 나 웃어서 힘 없으니까. 아, 웃는 거 아니지. 왜 힘 없어 웃지. 방금 많이 하면 뭐해. 그러잖아. 그 저기 존중과 배려가 없는 거지. 뭘 또 먹는다. 네, 뭐 좀 드셔야 돼요. 안녕하세요. 아, 배고프겠다. 아이고야. 선생님. 안녕하세요. 예. 여기 무슨 죽이 맛있어요? 저희 호박죽이랑 단팥죽. 이 떡 종류 세 개는 뭐예요? 저희 떡 종류가 모찌랑 네. 참새떡이랑 네. 그다음에 호박 찹쌀떡. 꿀떡 없죠? 아, 꿀떡 진짜 먹고 싶어. 다른 떡구이가 맛있어요? 떡 3종류가 맛있어요? 다른 떡구이가 훨씬 더 맛있어요. 설탕 발라서 나오나요? 조청 드려요. 아, 조청. 아, 조청이 찍어 먹으면 진짜 맛있어. 호박죽이랑 네. 가래떡구이랑요. 네. 마실 게 필요한데? 음료는 뭐가 좋아요? 그러면 숙전대부차 추천해 드려요. 이거요? 네. 뭐가 들어가요, 여기에는요? 저기 보시면 나오실 거예요. 아, 몸이 많이 피곤하거나 지금 왜 물어보는 거야? 그만 물어볼까요? 아니요, 아니요. 물어보셔도 되세요. 그러면 일단 호박죽이랑 가래떡 구이를 먼저 주세요. 네, 알겠습니다. 그다음 제가 음료는 좀 생각을 좀 해볼게요. 검진 받을 때보다 네. 더 지치는 느낌인데요? 만약에 건강검진 했는데 다 아무 이상 없으시고 진행병이 있으신가요? 진행병이 있으세요? 진행병이 있습니다. 기관지 쪽에 진행병이 있습니다. 생피에 누구죠? 최시현 씨인가요? 네. 아, 형님 일어나셨어요. 아, 시현아. 어떻게 됐어요? 끝났어. 목소리가 수면 마취 안 했는데? 수면 마취 했지. 아, 했죠? 어. 어땠어요? 그 흔히들 얘기하는 좀 길이셨나? 길이셨나? 좀 흘렸구나. 아니, 흘린 게 아니라 멈췄어. 흘린 게 무슨 말이야? 중단했어. 검사를 중단. 야, 웃지. 야, 나 웃어서 힘 없으니까. 아, 웃는 거 아니지. 왜 힘 없어, 웃지. 방금 많이 하면 뭐해. 큰일 나잖아. 그, 저기 존중과 배려가 없는 거지. 야, 그림 나왔어. 이거 다 나왔을 거야, 형. 나 배추. 너 지금 나 무시하냐? 아니, 무시하는 게 아니라, 형. 같은 멤버로서 이거 너무하잖아요. 나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그 네가 잘 따라다니라고 얘기했던 사람 있지? 그 사람이 마지막에 엘리베이터를 같이 탔어. 그 사람이 얼굴이 빨개지면서 나한테 그러는 거야. 뭐라고? 저 엘프예요. 저희 팬클럽 이름이거든요. 진짜? 어릴 때부터 콘서트를 그렇게 따라왔었대요. 와. 처음부터 끝까지 한 말씀도 안 하시다가 마지막에 이제 가려고 수고했습니다 라고 하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어머머. 잠시만요 해서 같이 탔어요. 근데 엘리베이터 타고 쭉 내려가는데 저 오빠가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. 어머. 예, 그러니까 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팬이어서 그 콘서트 다 따라다녔어. 저 엘프예요 이러는데 갑자기 어머머. 순간 난리 났다. 와. 와. 지금 다 그 배경 사진을 해놨대요. 우리 특이 오빠 속내. 형이 대장내시병 일화는 아마 그분들 사이에서 하나가 될 거예요. 혹시 전립선 검사도 하셨어요? 야, 완전 건강하다. 돼. 전립선? 어. 나 되게 형 전립선 걱정 많이 했는데. 야, 네가 내 전립선을 왜 걱정하니? 나 솔직히 나 아직 미혼이라서 좀 걱정했거든. 전립선이 네. 신생아야. 예, 아~ 하더라고요. 아니, 아, 형 전립선이 건강하다고 하니까. 시현아, 아, 너 네. 내가 네. 내가 종합검진 받았다고 하니까 너 되게 기분 좋은 거 같아. 근데 저런 사람이 아, 주위에 있으면 좋아요. 네. 아, 그래? 형이 그러면은 기력 네. 회복을 좀 하고 네네. 연락을 할게. 오늘 잠 잘 오실 겁니다, 형님. 알겠어. 오늘 잠 잘 오실 거예요. 알았어, 시현아. 예, 알겠습니다. 연락할게요. 아. 수고하셨어요. 네. 아, 아. 아, 방송 너무 열심히 한다, 시현이. 어, 안녕하세요. 아, 맛있겠다. 어우, 예뻐라. 와, 현미떡이야? 너무 맛있더라고요. 맛있겠다. 아,
아, 끝내주지 뭐. 어, 얼마나 맛있을까. 진짜 맛있다. 와. 와. 야, 사장님 입에서 막 녹는데요? 최고의 요리 비결이에요? 와, 사장님 늙은 호박인가 봐요. 근데 저기서 더 쇼킹은 왼쪽에 아무도 없는데 계속 혼자서. 없잖아 진짜. 아, 뭐야 아무도 없네 진짜. 진짜 없어. 진짜 아무도 없네. 야 호박이 어디 거지? 와. 야 이거 어떻게 만드는 거야? 비법이 있나? 야 내가 먹은 호박 중에 1등이다. 오빠 좀 쉬어요. 드실 아니 너무 때는. 맛있는 거예요. 너무. 사실 호박죽이 정말 맛있는데요. 네, 너무 맛있는데요. 호박죽은 늙은 호박으로 해야 맛있나요? 호박을 직접 재배하시나 봐요. 아니 뭐 자꾸 늙은 호박을 왜 이렇게 진짜. 오빠 저렇게 네. 질문을 다 어떻게 생각이 바로 나세요? 궁금해요. 뭐로 만들었을까? 어디에 좋죠? 야 오늘 다시 한번 느꼈네 진짜로.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잃는다는 얘기가 있듯이 확실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중요하지만 건강을 챙겨야 되겠다. 와 건강관리를 이제 진짜 잘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. 맞아요. 중요해요. 확실히 앞으로 이제 몸도 잘 챙기고 그럼요. 그리고 또 잘 먹고 잘 자고 스트레스 있으면 여기 와서 풀고 여기서요? 진짜 여기서 네. 푸세요. 대장 빨리 하세요. 진짜 대장 진짜 네. 빨리 중요해요. 빨리 정말 딴 데로 가서 할까? 어. 아니죠. 오빠가 가서 이렇게 또 상쾌한 것도 보여드려야죠. 상쾌한 거 여자분들은 건강 관리할 때 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? 간 간? 간 장도현 씨만인 것 같은데 이거예요? 여자들 간 안 중요해요? 아니 뭐 다 뭐 중요하겠지만은 근데 이제 장도현 씨만 좀 누나는요? 저는 장. 장. 어. 위? 전 요즘 위. 위. 어. 근데 남성분들은 그거 전립선 걱정 좀 하시잖아요. 네, 전립선. 남성 건강. 네, 맞아, 그거에 대해서 고민들 안 하세요? 저도 네. 막 최근에 했었을 때 건강하다고 나와서. 저는 타고났다고 아, 진짜? 네. 전립선이요? 네, 그러니까 이게 약간 유전도 있는데 전립선을 타고났다고요? 그러니까 아들만 맞아요, 맞아요. 예. 그래서 약간 형제들이 다 건강할 거다 했는데 검사 받았을 때 진짜 건강하다고. 그렇네. 네. 남자들은 이상하게 전립선에 대한 무심 좀 있네요. 많은 분들이 뭐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시고 네, 맞아요. 뭐 이런 과로나 이런 것 때문에 건강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TV를 좀 보시면서 한 번쯤 내 몸이 좀 이상하다 하시는 분들은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맞아요.